안녕하세요, 빡키입니다. 짱구 속에서 티저를 보고 대부분 감 잡으셨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반짝이는 보석을 좋아하는 짱아입니다. 연재 초기 성인 만화였던 짱구는 못 말려는 짱아의 등장을 기점으로 성인 만화에서 가족 코미디로 변하는데요. 초기에 짱구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혼자 사고를 다 치고 미안한 줄도 모르는 그저 철없는 모습이었다면, 짱아의 등장 이후로 사고도 사이좋게 나눠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의젓한 오빠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죠. 짱아는 갓난아기라 말도 못하는 데다가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비교적 어려워서 그런지 아따아따 담비와 비교되면서 은근 안티도 많습니다. 짱아도 얼마나 매력있는 캐릭터게요. 그럼 짱아 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신짱아, 나이 1세, 혈액형 B형, 몸무게 8kg, 별자리 천칭자리, 거주지 서울시 초록구 떡림마을, 주요대사 절친 초롱이, 목욕물 온도 40도, 주특기 짱구 간식 훔쳐먹기, 우름공격 몽통 박치기, 고속보행 짱구에게 잘못 덮어 씌우기, 좋아하는 건 미남, 반짝이는 것 화장품, 푸딩, 엉덩이 공룡, 대롱대롱, 싫어하는 건 머리 말리기, 머리 자르기, 손톱 깎기, 자기보다 예쁜 여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짱아는 짱구의 여동생으로 짱구 못지않은 사고뭉치입니다. 첫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1살이 맞고요. 태어나서 눈도 못 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속옷으로 기어다니고 화재 폭발에서 살아남고 태양계 공주로 우주도 다녀오고 산전수전 다 겪은 슈퍼베이비입니다. 갓난아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성한 머리숱에 귀여운 외모를 가졌는데요. 성격은 외모와 정반대로 과격합니다. 머리 한번 말리거나 손톱 깎으려고 하면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놓습니다. 엄마를 닮아 화장품도 좋아하고 반짝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특히 보석을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보석 전단지까지 모을 정도죠. 집안 내력인 걸까요? 연상의 잘생긴 남자도 반짝이는 건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짱구와 마찬가지로 또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데요. 연예인 아들인 한우를 포함 많은 아이들이 짱아의 도도함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짱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남자아이들만은 아닌데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짱구네 가족 먹이사슬 피라미드입니다. 먼저 채아의 흰둥이, 짱구에게 치이고 짱아에게 치이고 제일 불쌍하죠. 다음은 짱구 아빠, 주인이니까 흰둥이보다야 낫다만 집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 위로는 짱구, 집안의 온갖 싸구는 다 치고 다니지만 하드카운터, 한국말로는 천적인 짱구 엄마가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짱구 엄마는 강력한 파워는 물론이고 가사에 집안 가게까지 장악하면서 사실상 실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엔 짱아가 있습니다. 짱구는 물론이거니와 짱구 엄마도 당연해질 못하죠. 짱아 옆에 있으면 짱구도 가끔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간식 강탈하기, 액션 가면 비밀기지 장난감 부숴버리기, 사고치고 덮어 씌우기, 콤 보면 천하의 짱구라도 그대로 넉다운입니다. 형님 야생왕국편에서 짱구 아빠는 닭, 짱구는 미니코끼리, 짱구 엄마는 표범인데 반해 짱아는 거대곰인 것을 보면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가 맞는 듯 합니다. 짱아가 한번 왔다 가면 이랬던 집이 이렇게 변합니다. 떡림유치원 갔을 때도 해바라기 반은 물론이요, 장미반까지 초토화 시켜놓죠. 짱아가 입학할 미래를 걱정하던 원장 선생님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2살 짱아도 짱구랑 판박이죠. 여튼 머리 좋고 힘도 세고 고립도 세다 보니 경계 대상인데요. 이런 적성을 살려서 미래에는 국제경찰까지 됩니다. 해맑고 순수한 모습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짱아의 등장인물 관계도입니다. 먼저 짱구. 짱아는 짱구의 하드카운터로 장난감, TV, 간식 등 문제로 맨날 티격태격 되지만 위험한 상황이 오면 180도 돌변하죠. 크레용 신짱 39권에서는 짱아가 빠르게 성장하는 약을 먹고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어른이 된 짱아는 짱구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괴롭힙니다. 기쁨도 잠시. 나이를 너무 빨리 먹어 할머니가 되고 쓰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짱구가 없고 박사에게 달려가 해독제를 먹여서 다시 아이로 돌아가죠. 짱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짱구인 거 아시나요? 유라, 수지, 채연, 신미나, 진현수 등 많은 이름 후보가 있었지만 결국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가족 전통에 따라 종이비행기 날리기라는데 짱구 종이비행기가 가장 오래 날아 짱구가 지은 이름인 짱아로 결정됐죠. 여튼 뗄래야 뗄 수 없는 남매입니다.
다음은 짱구네 가족. 짱아는 막내답게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요. 짱구 아빠, 짱구 엄마 모두 공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짱아의 공식 살것 휜둥이와 케미가 좋은데요. 극장판에서는 휜둥이를 타고 전장을 활개하며 적을 우찌르죠. 다음은 옆집 아줌마. 사고뭉치 짱아 돌보기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온 집안의 비상금을 다 뒤지고 초토화시키는데도 옆집 아줌마는 항상 별말 없이 짱아를 돌봐주죠. 다음은 호진이. 미숙이 아줌마의 아들로 짱아가 항상 시종처럼 부립니다. 떡님 유치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원장 선생님. 가끔씩 짱아가 유치원에 올 때마다 진땀을 빼죠. 다음은 유리. 짱아와는 큰 연관이 없다가 10기에서 미남 빙탈전을 벌입니다.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결국 난리가 나서 도망쳐 나왔죠. 쿤이와 맹구는 가끔 짱아를 돌봐주는데 특히 맹구의 콧물먹이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철수인데요. 분유 냄새 맡으려 몸을 숙였다가 짱구가 치는 바람에 입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철수가 짱아를 돌봐준 장면이 많은데 둘이 은근 케미가 팡팡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초롱이. 초롱이는 5살 짱아의 친구라며 미래에서 왔죠. 생긴 것도 닮은 데다가 짱구 가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초롱이가 짱아의 미래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수많은 떡밥을 뿌리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직도 정체가 불명인데요. 철수가 초롱이를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도 그 떡밥 중 하나입니다. 과연 초롱이는 짱아인 건가? 수지와 짱아의 딸인 건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인 초롱이 소개서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뭘까요? 짱아는 짱구를 말릴 수 있다! 제목부터가 짱구는 못 말려이지만 짱구도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사고뭉친 짱아! 민폐캐람의 욕도 많이 먹지만 아직 한 살이니까 다들 이쁘게 봐주세요. 그럼 전 이만 뿅!